응급처치 프린세스. 멀미를 해요. 1. 얘네 너무 웃기는구나. 야수님, 바다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?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. 조금만 기다려요. 다 와갑니다.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? 어지럽기도 하고. 야수님,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. 빨리요. 왜 그래요, 벨? 벨공주! 멀미 증세군. 벨, 왜 그래요? 죽으면 안 돼요! 죽다니요. 내가 약국이나 보고 올 테니 야수 씨는 벨이나 잘 지키고 있어요. 여기가 좋겠어. 말할 것 같지만 위기의 천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처치 프린세스. 응급처치 프린세스 등장. 걱정 마요. 멀미 때문이니까. 멀미요? 멀미는 자동차나 배, 비행기 등을 탔을 때 주로 생겨요. 어지러움, 구토, 두통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죠. 나 때문이에요. 내가 괜히 여행 가자고 해서. 날 용서하지 말아요, 벨! 야수 씨 때문이 아니라 반고리관 때문이에요. 무슨 관이요? 반고리관! 귀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반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. 차를 오래 타면 우리 몸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면서 이 반고리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차가 멈췄으니 우선 안전벨트를 풀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줍시다. 안전벨트나 옷의 단추, 허리띠 등은 몸을 조여주기 때문에 멀미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. 더울 것 같아요. 응급처치 프린세스 멀미를 해요. 2. 더울 것 같아요. 안 돼요, 벨. 토하게 놔둬요. 오히려 참으면 속이 더 안 좋다고요. 벨, 영화 볼래요? 영화에 집중하면 좀 괜찮을 거예요. 무슨 소리? 차에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면 어지러워서 멀미가 더 심해진다고요. 이건 압수! 벨, 신선한 공기를 마셔봐. 그리고 되도록 멀리 있는 산을 보도록 해. 산이나 집처럼 고정된 물체를 보면 어지러움이 덜 하거든. 알았어요. 마침 차에 멀미약이 있었어요. 이거 먹으면 낫는 거죠? 소용없어요. 먹는 멀미약은 출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먹어야 하고,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붙여야 효과가 있다고요. 참! 8살이 안 된 어린이들은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 돼요. 약이 독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명심할게요. 이제 앞자리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. 왜요? 차 앞자리는 뒷자리보다 흔들림이 적거든요. 바깥 풍경을 정면으로 보게 되니까 어지러움도 덜 느낄 수 있죠. 아까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스마트폰 하지 말고 먼 곳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. 그럼 멀미 덜하게 될 거야. 고마워요, 응급처치 프린세스. 타세요.
집까지 태워줄게요. 아니에요. 전 또 일이 있어서. 그럼 이만. 근데 로라 공주는 어디 갔지? 야수 씨! 아무리 찾아도 약국이 없네요. 어머, 벨공주 괜찮아? 이제 좀 괜찮단다. 얼른 타요. 제가 아주 멋진 곳으로 모시다 드릴게요. 멀미 없는 여행 출발! 프린세스 응급 처치! 멀미가 날 땐 몸을 조이는 안전벨트나 단추, 허리띠 등을 풀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해. 속이 울렁거리면 구토를 해서 속을 편안하게 하고 차가 덜 흔들리는 앞자리에 앉도록 해. 산이나 집처럼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어지러움을 덜 느낄 거야. 아 참! 멀미약은 출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!